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금은시 황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주민센터를 통한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시고, 네, 다른 쪽에 봉사나 후원하신 분들은 제 커뮤니티에 글 올려주시고, 혹은 댓글에, 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생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네,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지금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조금 이상한 기류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네,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수는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값이 조금 심상치가 않고요. 네, 주가들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연합 인포맥스의 예, 내용 중에서 채권 쪽입니다. 일단 채권 쪽부터 먼저 보시면 요 기사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영래포 예, 아주 초단기 자금 시장인데 이쪽에 변화가 감지됐다는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유동성이 넘쳐 흘러서 줄이라는 신호다. 예, 그런 신호가 떴다는 거 예. 좀 여러분들이 기사를 꼭 좀 참고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듯이 레이 달리오는 인플레의 채권보다는 비트코인이 낫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게 예. 왜 중요하냐? 뱅크 오브 캐나다 총재가 테이퍼링이 경제에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네 테이퍼링. 여기서 먼저 테이퍼링을 먼저 시작했죠. 네. 근데 금리 인상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작을 먼저 했기 때문에 미 연준에서도 좀 신경이 좀 많이 쓰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네. 인플레의 정의에 간다. 요거는 좀 다른 기류가 좀 있습니다. 예, 네, 그거를 좀 이따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잘 판단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경제 보시면 그 베런스지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직 최악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 1만 달러까지 보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좀 기사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너드 차기 연준 의장 후보죠. 네, 그래서 물가 압력은 시간이 지날 때마다 안정이 된다는데 급등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무엇으로 그거를 막을지는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채권 쪽에 네, 이거 꼭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떤 신호가 지금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 자,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인덱스도 좀 심상치가 않은 게 얘가 한 70 정도까지 갔었어요. 예, 달러가.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그 저거죠. 리먼 사태 이후에 예, 엄청난 폭락을 겪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돈 풀기가 시작이 됐죠. 돈을 풀어도 이렇게 강세 현상이 나타났었고, 그죠? 네, 예, 잘 좀 보시고. 그래서 2014년 경에 12월 달에 요 여기를 요 상단이죠. 여기 뚫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가고 여기 지지하고 또 여기까지 그때가 이제 팬데믹 상황이죠. 이때가 네. 자, 팬데믹 상황이고 내려왔는데 그때 2017년 고점 찍고 나서 여기서 한 몇 달을 머물었냐면 하나 둘 셋 넷 한 네 달 정도 머물다가 이제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지금도 그 부분에 와서 하나 둘 셋 넷 네 달 올라가려다가 4월 달부터 이래요. 네. 그러면 달러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얘기, 지금 이게 현재 붕괴가 된 거거든요. 네. 달러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예, 돈값이 이제 낮아지는 거니까 예. 뭐죠? 예, 인플레이션.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예, 지금 여기 붕괴시켰습니다. 자, 요거는 대단한 변곡 구간에 와 있는 겁니다. 네. 예, 아주 큰 박스권을 지금 붕괴시키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네, 며칠 둘래 저서 한 6거래일 정도 그러면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예, 진짜로 이거는 예, 앞으로 잘좀 보셔야 될것 같고 여기서 올라가면 네, 큰 인플레이션 압력을 없는 걸로 보는데 저는 달러로 봅니다. 달러로. 예, 얘가 값어치가 자꾸 낮아진다는 얘기는 예, 인플레이션 그죠? 돈의 값어치 잘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유로는 거기에 반해서 예, 이 연고점 네, 여기 예, 여기를 도전하는 지금 모양새입니다. 예, 잘 보셔야 될것 같고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그러면 달러 인덱스 더 내려갈 공산이 크고요. 잘 판단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30년물 실질금리입니다. 5월 18일 날짜로 해서 0을 찍고요.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다. 자,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010년경부터는 마이너스 간 적이 없는데, 예, 이렇게 간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이렇게 갔냐? 네, 돈 많이 풀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금리를 믿고, 자, 주식 시장이 폭등을 한 겁니다. 네, 근데 다시 아까 예, 0을 지금 넘어서 지금 네, 올라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앞으로 이 흐름이 아주 중요해졌다. 이거 30년물입니다. 30년물. 자, 1년짜리 보시면, 네, 지금 현재 0.03이니까 5월 21일자죠. 네, 그러면 0.1, 네, 0.2, 0.3까지 오는지. 그래서 그 전에 네,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식시장이 한번 조정을 준 적이 있죠. 이때. 네, 그러고 나서 내리니까 주식시장이 다 같이 꿈틀하지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오면요. 또 예, 실질금리가 올라갔을 때 예,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것이다. 자, 주식시장은 온리 예, 금리의 영향을 잘 받는다. 특히 무슨 금리? 실질금리. 예, 잘 판단하시고. 네. 자, 그러면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예,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얘가 올라가는 거는. 자,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이 명목금리가 올라가던가. 자, 잘 생각하십시오. 명목 금리가 올라가던가, 얘가 올라가던가, 그죠? 아니면 얘가, 얘는 그냥 기고 있는데 얘가 내려가던가.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실질 금리 올라가는 거. 그죠? 근데 지금은 내려오고 있는데, 예. 30년물도 보면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는데 실질 금리가 올라간다? 예.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온다는 얘기죠. 예. 잘 판단하시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아, 국채 흐름이 좀 이상하다. 예. 자, 달러 인덱스도 4월 초부터 내려왔죠. 그죠? 예. 그러다가 다시 또 얘가 또 내려와요. 예. 자,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보면, 자, 이겁니다. 뭐냐면, 자, 얘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산다는 얘기죠. 자, 올라간다는 얘기는 판다는 얘기고, 내려간다는 얘기는 산다는 얘기죠. 예. 국채를 누군가는 산다. 그게 연준이 됐든, 개인이 됐든, 무슨 기관이 됐든, 지금 누군가는 사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왜 살까? 예, 한 번쯤은 의문을 품어야 됩니다. 왜? 얘가 지금 박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자, 여기가 고점이고요. 자, 여기가 저점입니다. 네, 지금 박스 또 하단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네, 보시면. 그죠? 그러면, 자, 박스권을 계속 유지할 건가? 중요한 거는, 여기죠, 여기. 요 부분. 1.5. 예, 1.5 부분, 요거. 예. 그래서, 여기를 유지하고 계속 횡보하다 보면, 네.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실질금리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 영향이 미치겠죠. 주식시장에. 예.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아무튼 4월 달부터 지금 기류가 바뀌었죠. 왜? 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지금 상승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예, 4월 달부터.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좀 보시자. 그런데 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30년물도 지금 예, 추세대 안으로 들어오고 있죠. 자, 그러면 아까 21일이 요때거든요. 예, 요때인데 금리가 0.03이에요. 실질 금리가. 웃기죠?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요 실질 금리를 잘 팔로우 하시라. 여러분들이. 예. 자, 30년물 내려오고 있죠. 장기물이죠. 자, 그러면 단기물 잠깐 좀 볼까요? 2년물. 네. 2년물은 네. 막 널뛰기 하네요. 그죠? 네. 0.15 상당히 낮은 거죠. 예. 5년물 볼까요? 5년물도 4월 달부터 지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리차를 보셔야 되는데, 자, 금리차도 마찬가지 서서히 내려오고 있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 2년물과 10년물입니다. 자, 그러면 월봉을 봤을 때, 월봉을 봤을 때, 예, 이때도 그랬고, 그죠? 야, 한 1.5 근처 오니까, 자, 이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요. 3 근처로. 자, 여기도 중간에 멈칫멈칫 하다가 짱땡 번호 솟고, 예, 3 근처로 가고요. 이때도 그랬습니다. 요렇게. 요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얘는 3까지 갈 것이다. 3하고 요 근처까지. 예. 그거는, 네, 뭐로? 우리 지표로 볼 수가 있다. 지금 뭔진 모르지만 연준이 개입을 했던 누군가는 지금 채권을 사고 있는 겁니다. 예. 쎄하죠. 예,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좀 인위적인 냄새가 좀 많이 지금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마 연준 떨마이들 같은데. 아무튼, 예, 잘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예, 그 상황을 잘 좀 파악을 하셔야 되겠다. 네. 시장은 그렇게 지금 만만한 게 아닙니다. 예. 상승보다는 지금 폭락의 가능성에 더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보셔야 된다. 자, 그러면, 요즘 유가를 보시면, 유가는 다시 65달러로 올라왔어요. 네. 얘도 큰 박스권인데,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자, 고점, 저점, 고점, 중간, 다시 올라왔죠. 예. 요거 잘 파악하셔야 되고, 물가와 특히 인플레이션이 자극을 주는 요런 섹터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잘 좀 보시고요. 잘 판단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딱 한 가지만 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거래량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엄청난 거래가 터지면서 폭락을 한 이후에, 자, 여긴 보지 마시고요. 여기만 보세요. 이때, 예. 어때요, 여러분들? 자, 요날 제가, 요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 고점을 찍었는데, 아, 못 올라가네요. 그러고 나서, 자, 흐름, 네, 요때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요 거래량이니까 요때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뭐가 많죠? 매수가 많나요? 매도가 많나요? 여러분 보시기. 예. 매수가 많죠? 아니요, 매도가 많죠? 훨씬 많죠? 예. 이러면 골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패턴을 통해서 어떤 고점을 확인하고 붕괴시키는 것까지 확인하면서 반등까지, 예, 그 다음에 폭락까지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다시 거래량만 보면 됩니다. 자, 앞으로 거래량에서 이런 거래량, 네, 이 어마무시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얘는 절대로 못 올라간다. 절대로 못 올라가요. 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게, 예, 어떤 현상이냐. 일단 가격 조정이 살벌하게 됐어요. 네. 자, 몇 프로나 됐냐. 네, 50% 가까이 됐습니다. 그죠? 네, 보십시오. 네, 48%. 그죠? 예. 네. 단, 얼마 만에? 5월 14일부터, 지금 4월 14일부터 5월 25일이니까, 한 달하고 조금 넘었어요. 예. 네. 이게 시장입니다. 시장. 예. 네. 그래서 제가 반등 시 무조건, 뭐라고? 매도. 빠져나와야 됩니다. 손해 받더라도. 예. 네. 이런 폭락은 안 맞을 수도 있다. 잘 좀 보시고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많은 하락은 없을 겁니다. 근데 아주 지리하게 기간 조정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시장에서 어떤 변곡이 생기면서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 양의 거래량, 이런
커다란 양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닥 부근에서 뻥 하고 올라오면 그때는 네, 올라가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 바닥에서 헤맬 거고요. 자, 주봉을 보시면 네, 자, 주봉 상황도 잘 보십시오. 이때 바닥 칠 때 예, 여기 보면 RSI 값이 31, 30, 그쵸? 예, 30을 찍는지 보시면 되겠네. 여기도 보면 얼마냐면 요게 33이었습니다. 지금 46이죠. 아직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네. 자, 30 근처로 오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주봉에서 워낙 급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자, 증시 격언이 맞죠? 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예. 살벌하지요? 네. 아까 밸런스지에서도 얘기했죠.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예.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신호. 어디? 네. 이거 여기 또 30 왔다고 또 사지 말고요. 예.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제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로. 네. 인정을 안 해주면 기득권에서.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는. 네. 안전적으로 롱숏 전략만 이제 실력이 되면 하셔도 되는데 롱숏 전략만 구사하셔도 돼요. 주봉이 더 편해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30 찍나 좀 보시고 30 밑으로 내려오나 보고 자 보십시오. 막판 파이널에 엄청난 거래량 터지면서 폭락하죠. 보이시죠? 네,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때 자 폭락하면서 거래량 들어오기 시작하죠. 갑자기 짱대 연봉의 거래량 들어왔죠. 자 좀 더 하다가 자 거래량 들어오면서 bullish engulfing 신 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그러면서 폭등.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보니까, 예, 엄청난, 이때가 이제 작년 3월, 팬데믹 상황에서, 자, 폭락, 거래량 터졌고, 네,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저점을 이탈하는 이런 흐름. 아, 그럼 나오면, 아, 쎄한데? 그러면서, 이제 보초명 하나 세워놓고요. 요런 때, 요 고점을 넘을 때, 요 음봉의 고점을 넘을 때, 요때부터 살살살 들어가면, 이때가 몇 달러냐면요. 예, 9,000달러입니다. 9,000달러. 예. 9,000달러에서 얼마 갔어요? 6만 달러. 예. 몇 배 갔죠? 많이 갔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원칙만 지키면 된다 이거죠. 그럼 아직 아니죠? 아직 아니에요. RSI 30 밑으로 가는지만 보시면 되겠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예, 땅골로. 네, 잘 보십시오. 지표 말씀드렸습니다. 또 은방 뜨잖아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자산 시장이 이제 붕괴가 됐고요. 지금 채권, 코인 시장 붕괴가 됐고 그러면 주식 시장이 남았는데 주식 시장은 계속 지금 개기고 있어요. 네. 보실래요? 개기잖아요. 계속 양봉만 주면서 올라오죠. 여기가 역사적 고점인데 거기 얼마 안 남았네요. 여기 얼마냐면 고점이 4,238. 현재 종가가 4,206입니다. 넘을 태세입니다, 이거. 예. 이게 주식시장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죠. 예. 그러면, 자, 문제가 뭐가 있느냐. 문제 있어요. 예. 이 다이버전스, 자, 엄청난 폭락이 나올 거라고 지금 계속 제가 예견하고 있죠. 네. 여기 올라가 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S&P 500. 예. 더 버블만 키우는 것 뿐이다. 왜 코인 시장은 무너지고 얘는 왜 안 무너질까요? 네. 아직도 수익 단추를 안 눌러서 그렇습니다. 네.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지금 네. 다시 고점 도전. 네. 아니면 쌍봉 치고 내려오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네. 고점을 넘든지 쌍봉 치고 내려오든지. 네. 그래서 지금 이브닝 스탁. 예. 네. 자, 그다음에 나스닥을 보시면 네. 나스닥 주봉인데요. 네. 얘도 이 다이버전스 시연해야 되는데 자, 이번 주 양봉 생기고 있죠? 네, 요렇게 양봉. 그 다음에 아래 요 추세선 뚫었습니다, 다시.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위에 요 박스. 자, 여기 이거 박스가 크다 그랬어요, 이거. 예, 넘을지가 이제 관건인데, 얘도 이 박스를 돌파할까? 요거, 예,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네. 자, 나스닥. 잘 좀 보시고. 자, 일봉을 보시면요. 예,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자, 그런데 패턴이 여기가 이제 고점이라 그랬죠. 제가 트위저 탑 말씀을 드렸고 집게형 그래서 폭락 후에 반등 요게 61.8% 조금 넘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얘가 좀 더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오는 시나리오라면 네. 뭐가 생기죠? 네. 산이 세 개 생깁니다. 자, 헤드 엔드 숄더. 예, 요렇게 조금 더 올라와야 돼요.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얼마까지 올라오냐면 대략 한 13,900? 예, 요 정도까지. 그러면 완벽한 삼산이 됩니다. 헤드 앤 숄더. 그럼 헤드 앤 숄더에 생겨갖고 내려오게 되면, 네, 살벌하지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예, 여기 고점을 넘을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죠. 지금 이게 다시 또 올라가면서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네.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지금 너무 고점이에요, 역사적으로. 예, 이 정도. 예,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스닥. 예, 지금 가장 정신 못 차리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예, 정크본드 회사채 시장하고요. 제가 앞 영상에서 CLO 설명했죠? CLO. 이게 아주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답니다. 아시아 경제인가요? 거기 이제 거기서 기사 나온 건데. 정크본드죠. 얘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식 시장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예. 이거의 원인은 누구다? 예. 연준 떨마이들. 예. 얘네들이 돈을 어마무시하게 무분별하게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게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렇게 만든 애들이 나쁜 거죠. 네. 실질적인 어떤 가치나 이런 거를 반영한 게 아니라 예. 완전히 돈 넣고 돈 먹기. 완전히 무슨 저거죠. 도박판이죠. 예. 여기도 도박판입니다. 코인 시장만 도박판이 아니라 여기도 도박판이다 이거죠. 단 여기는 좀 많이 갖고 있다. 코인 시장은 좀 적게 갖고 있다. 그 정도뿐이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이 정크본드 시장과 이런 주식 시장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지금 시그널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버블 붕괴 시그널은. 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요. 자, 만약에 헤드앤숄더의 패턴으로 무너진다면 아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예, 그게 생길 것이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 자, 요거는 금은비입니다. 주봉이고요. 네. 지금 83을 고점으로 해서 이따가 돌파 후에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이때가 팬데믹 상황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폭락. 반등. 자, A파, B파, 그럼 C파가 진행 중인데 예상은 한 40에서 30 정도 갈 거로 좀 보이고 있고요. 얘가 내려온 만큼 네, 은값을 많이 더 쳐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역사적으로 예, 여기 한 50에서 밴드가 50에서 한 40 사이가 평균적으로 있었으니까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은값이 더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금이 심상치 않은 게 네, 자, 금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금은 금과 은은 보험 차원이고요. 자, 예, 얼마 전에 제임스 리카즈란 분의 제가 내용을 살짝 소개시켜 드렸죠. 그 소개시켜 드린 거기에 보면 리카즈 그분은 제가 이론값으로는 지금 한 4,000불로 넘어갈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880불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10,000불이 넘어요. 10,000불. 10,000불. 10,000달러. 예. 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험 차원에서 조금씩 모아두시라. 예. 이때 좀 모아뒀으면 조금 좀 싸게 샀는데 지금 또 올랐네요. 지금 현재 이거 실물입니다. 요거는. 네. 그래서 지금 3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3회 1파, 지금 2파, 지금 3회 3파. 그래서 2,000달러 넘어가면 뭔가 생긴 겁니다. 일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예. 금이 상승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요? 안전자산. 플러스 예, 인플레이션 헷지. 자, 인플레 헷지로서 예, 여러분들이 꼭 이 금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인플레이션이 뭐죠? 뭐가 내려가는 거죠? 예, 종이돈. 화폐라고 하면 그렇고 종이돈이
예, 종이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죠? 물가가 올라가면, 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종이돈을 빨리빨리 하고 물건을 살라고 하죠. 그 물건 중에 금도 들어갑니다. 예, 대표적인 헤지 자산입니다, 이거. 인플레 헤지. 예, 지금 심상치 않게 한달 사이에, 얘도 지금 4월 달부터 뭔가가 심상치 않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맞죠? 요 신호를 보고, 아, 이거 인플레이션 아니야? 지금. 예, 그렇게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중요한 게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예. 자, 음의 거래량보다는 지금 양의 거래량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뭐다?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금들이. 물론 증거금을 낮추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예, 올라가는 건 사실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2000달러 넘는지만 확인하시고, 예, 조만간에 올해 안으로 만약에 넘어간다? 예, 인플레이션, 어마무시한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가속이나 큰 인플레이션을 동반하게 되면, 네, 달러 하락하죠? 금값 올라가죠? 주식시장 폭락하죠? 네,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네, 그러면, 자, 금은 이렇게 점잖게 움직이는데, 은은 안 그래요. 얘는 지금 고점에서, 이쪽 고점에서 내려와서 38.2% 정확하게 돌리고 지금 올라가는 중이다. 이 정도면 조만간 2000달러 도전할 것 같습니다. 잘 보십시오. 네. 달러가 내려가는 이유도 있지만, 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은을 보겠습니다. 은 같은 경우는, 네. 얘는 진폭이 커요. 금은비에 따라서. 자, 여기 고점 내려왔죠? 여긴 지금 여기 있어요.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예. 은 27달러. 예. 한 20달러만, 22달러만 됐었어도 상당히 좀 싸게 살 수가 있었죠? 예. 그래서 그냥 무조건 꾸준히 분할 매수. 현물. 우리가 하는 거는. 예. 그래서 얘가 지금, 네, 얼마죠? 예, 50달러까지 갔었는데, 예, 저는 그냥 이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00달러는 넘어요. 이론수에. 근데 아까 제임스 리카즈 그분의 말로 치면은 네, 훨씬 더 많이 갈것 같습니다. 얘가 탄력이 더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보험 관점에서 하지만 연습 매매 차원에서는 요걸 보시라. 요거. 요거 두 배짜리거든요. AGQ. 예. 예, 김정원님께서 이제 소개시켜 주신 건데 파동 좀 보라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50달러고요. 예, 최고점이 얼마냐면 700달러까지 갔었습니다. 770달러. 네. 그러면 자, 얘는 자, 보십시오. 자, 여기서 파동이 시작돼서 올라왔고 1파, 2파. 지금 얘는 여기 있죠? 예. 그러면 70달러 넘어갈 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살살살 네. 자, 포지션을 구축해 봐요. 연습 삼아서. 예, 그러면 자, AGQ 이게 몇 달러냐? 52달러죠? 52달러? 예. 그랬을 때, 요거를 조금씩 해서 좀 갖고 있다가 아니면 일봉을 가지고 매매하세요. 연습으로. 네. 구름대까지 뚫었네요. 그죠? 네. 후행스팽 계속 올라가고, 신호는 진지하게 떴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롱숏 전략을 통해서, 자, 얘가 700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아까. 네, 700까지 갔으니까 지금 거의 바닥이죠. 네,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롱숏 월봉에서도 지금 예, 이제 올라서기 시작했네요. 네, 이런 거 한번 해보십시오. 예, 연습 삼아 아시겠죠? 예, 연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폭등 장세가 나올 것이다. 그전에도 예, 한뭐 네, 뭐 100달러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튄 거예요. 이게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자, 파동상으로 슬슬 튈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입니다. 예. 금만 헤지가 아니라, 은도 헤지가 됩니다. 예. 이거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진짜로. 예. 왜냐면, 심상치가 않아요. 금값이. 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심상치가 않다니까요. 월봉을 좀 볼까요? 네. 이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파동 카운트 하는 건데,
네. 만약에 얘가 만 달러 가면요. 네. 지금보다 몇 배? 다섯 배 오르는 겁니다. 예. 지금보다 다섯 배예요. 다섯 배. 예. 헤지 차원이고. 얘는 거래량이 계속 늘어요. 네. 그냥 잠시 주춤했던 것 뿐이지.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실물금입니다. 실물금. 네.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대공황급의 어떤 현상들이 생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구명할 수 있는 구명줄이 될 겁니다. 이거는. 네, 장담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리카즈 그분이 자산의 꼭 10%는 네, 실물로 꼭 갖고 계시라. 네. 아니면 내가 10%가 아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분할로 무조건 조금 조금씩 진짜 완전 보험. 네. 예. 네. 완전 보험 차원에서 네. 뭐 한 달에 뭐 한 5만 원, 10만 원 지금 이런 수 한 4만 원 정도 하니까요. 4만 원 좀 더 나가나요? 그럼 한 달에 뭐 두 개 아니면 세 개 요렇게 사세요. 예. 네. 모아 놓으세요, 그러고. 그러면 네,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금은 너무 비싸니까 은. 네. 아시겠죠? 네. 지금 뭔가 폭등의 조짐이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꼭 명심하시고 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네. 잘 좀 보십시오. 제가 이제 경고 사인 드렸으니까 잘 좀 보시고 특히 그래서 골드 네. 그다음에 이제 금리는 지금 인위적으로 지금 개입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고 달러 인덱스에 비해서 원달러가 높아요 지금 이것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주가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조만간 또 폭락할 겁니다 네 제 예상입니다 네 자 아이들 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네 공부하셔야 되고 자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는 알아서 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팩트는 수용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대산이었습니다.